세트 수정 중인가 봐. 곧 녹화 들어간대. 이거 마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먹기 싫어. 어젠 어디서 잤어? 또 차에서 잤어? 아니야, 어젠 집에 들어갔어. 잘했네. 집에 가서 자. 방송 후 숙제실도 사람들 말 많아. 아, 이따가 빌라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자. 장모님이 그린 거셨는데 그 그림 네가 골랐다면서? 시작합니다. 네. 자경아, 잠깐만. 이거 조금만 마셔. 너 빈속이잖아. 힘들어서 안 돼. 다른 거 사다 줄까? 됐어. 빌라 같이 가. 그래, 기다릴게. 어땠어? 괜찮았어. 완전 좋지. 아유, 세상에 너무 부럽다. 그런 데서 신혼도 시작하고. 근데 하연이도 같이 살 거야? 너랑 둘이서만 사는 거면 해볼게. 하연이는 아직 불편해. 나를 싫어하는 눈빛이 자꾸 떠올라. 자기야, 그래도... 그래. 그렇게 해, 그럼. 뭐가 문제야? 요즘 맞벌이 부부들 할머니가 손주 키워주는 좀 많잖아. 게다가 친할머니가 보통 잘해줘야지. 그러니까 당분간 하인이 키워주면 너도 일하고 너도 일하면서 둘이 살아. 뭐 그러다 보면 둘째도 생길 거고 그때 하윤이랑 합쳐도 늦지 않잖아. 어차피 그냥 처음부터 박자가 어긋난 건데 한꺼번에 그냥 철컥 맞겠어? 응? 그럼 그렇게 할까요? 알아서 해. 오유 부단하지 말고. 지금 잡어. 말했잖아, 자경이도 너 좋아한다고. 분가하고 하윤이 없이 둘이 신혼생활 하다가 셋이 합쳐도 되잖아. 자, 뭐해? 얼른 들어가 보지 않고. 네. 아이고.